미어캣 랜드. 제가 미어캣을 키운 지도 어언 세 달. 미어캣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어캣 키울만 해?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김에 미어캣이 반려동물로 괜찮은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어캣 랜드. 우선 반려동물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잘 따르는가일 텐데 사람을 잘 따릅니다. 적어도 고양이보다는 잘 따라요. 집단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제가 어디를 가면 다 같이 졸졸 쫓아옵니다. 또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반경 1m 내에서만 놀아요. 대신 강아지 고양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강아지 고양이는 주인 품에 안기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톱으로 쉬지 않고 긁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시원하고 저희 엄마는 아프다고 하네요. 사실 처음에는 이습성 때문에 제가 집에서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할 때 집중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에 집중하셔야 하는 분들을 키우기에는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소리는 그리 크지는 않은데 새끼 때는 쉬지 않고 울기 때문에 소리에 예민한 분들도 새끼 미어캣 입양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빨 달린 짐승에게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인데 미어캣도 당연히 묻니다. 지금 말하는 무는 것은 이렇게 장난으로 무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담아 무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어캣마다 성격이 달라서 잘 무는 애가 있고 안 무는 애가 있는데 저희 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주인 빼고는 위협을 가하면 다 물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애기 때에만 물다가 크니까 전혀 안 물더라고요. 보통의 강아지 고양이만큼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잠옷에 붙은 털 보이죠? 테이프로 아까 정리하고 왔는데 붙어있네요. 일반 고양이 사료를 주식으로 하고 간식으로 과일을 주시면 돼요. 저희 집 미어캣들은 사료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닭가슴살도 주고 있습니다. 미럼은 제가 부양받은 곳에서는 지방이어서 닭가슴살을 주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먹는 양은 진짜 성인 숟가락 두세 스푼 정도가 한 끼 식사입니다. 사료가 줄질 않아요. 배변 훈련은 따로 안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놀다가도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케이지에 들어가서 싸더라고요. 미어캣이 모서리 부분에 싸는 성향이 있는데 싸는 곳에 두부모래를 잘 설치해주시면 편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우선 덩치가 작아서 고양이 강아지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고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대신 컴퓨터 뒤에 들어가거나 어쩔 땐 자신이 못 빠져나오는 좁은 곳에 들어가서 꺼내달라고 낑낑거릴 때가 있으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미어캣은 냄새 안 나요. 다만 똥냄새는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미어캣 키울만한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모든 반려동물이 장단점이 있지만 미어캣은 단점이 적은 편인 것 같아서 꽤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여워요.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모아서 Q&A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